미국에서는 오늘이 어머니날이죠. 네,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으시네요. 예. 근데 손안 드신 분들은 한 반이 좀 넘는 것 같네요. 어머님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날 어머니에 대한 우리가 추억을 하면서 또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어머니 날 말고 오늘이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그 행사는 우리가 별로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 찬송가 뒤에 교독문을 찾아봐도 뭐 고난주일에 대한 교독문, 또 부활주일에 대한 교독문, 성탄주일에 대한 교독문은 있는데 승천주일에 대한 교독문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기념일이 금년에는 지난 목요일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을 승천 기념주일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예수님의 그 승천하고 어머니 나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지만, 비중을 이 승천에다 더 두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관계를 굳이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합니다. 그 장례식 뭐 우리는 또 그걸 갖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환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알기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빠이빠이 이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어머님이 이 땅을 이제 그만 사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 못해요.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면서도 우리 어머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지고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았는데,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끼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요한복음을 그 가운데 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다 누가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을 다른 데다 놓고 붙여놓으면은 같은 사람이 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이 보면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걸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거기까지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거는 다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승천한 것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됐는데도 계속 뚫어져라 보니까, 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하셔갖고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송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누가 그래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지 나 그건 못 믿겠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많은데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참 왜 그걸 못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 안 믿어지는 데는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장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계속 지금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시긴 사셨는데 천국으로 올라가서 계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삶이요,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출생시키신 그런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어머님은 뭐예요? 어머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어머님이죠. 그리고 일평생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희생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죽는 것이 어머님의 인생입니다. 일생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사실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born again,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참 영적인 부활이죠. 우리가 천국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또 승천하게 하시는 예? 우리 다 승천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그 주님의 그런 그 삶의 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그 인생의 과정과 이것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이게 다 통하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머님의 일생과도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예? 그 모든 그 어머님의 그 일생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재림 그거 하나 남았죠. 예, 그거 하나 남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언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어머님이 아주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제 막내 동생이 죽고 나서예요.
제 막내 동생이 4살 때 암이 걸려갖고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막내가 죽은 것이 뭐 우리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어머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저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에 갔다 오시고 뭐 그리고는 뭐 성경도 안 읽으시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시고 뭐 그렇게 지내셨는데 막내가 죽은 다음부터는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갖고 아주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 원래 다니시던 교회는 서울의 영락교회이셨는데 집 가까운 교회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시고 그러더니 뭔가 좀 봉사를 하고 싶어갖고 그 동네 가까이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일병원이에요. 그게 한일병원이라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환자들 일일이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도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엔 그래서 병원 전도사까지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갖고 영락교회에다 등록을 시키니까 그걸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당신은 전도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오느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면 난 신학교 다녀갖고 전도사 되겠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를 했어요. 그럼 너도 신학교 다녀라. 그래갖고 이제 세문안교회에 야간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를 2년제인데 거기를 다니셨어요. 졸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국에서 병원 전도사가 돼갖고 일하시다 또 미국에 오셔갖고 미국에 오니까 뭐 처음에 운전도 못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바느질 공장 나가갖고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 난 이렇게 많은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시더니 운전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그 LA 카운티 병원 그 카운티 병원에 병원 전도사로 가셨어요. 가갖고 그렇게 해서 70까지 병원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제 사람들 전도하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시고 또 뭐 영락교회 LA 영락교회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뭐 이 자리가 꽉 찼지만은 제 어머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을 그렇게 예수 믿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그 복이 있는 것이 딸들이 많아요. 저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아들인 저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게 고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갖고 그냥 용돈 100불 드리고 그저 잠깐 얼굴 그저 배 드리고 그러고는 그냥 오는 게 고작인데 그래도 제 여동생 셋이 그저 번갈아가면서 어머님을 보살펴갖고 마지막까지 호강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뭐 제가 용돈 갖다 드리면 늘 그래요. 난 나 위해서 쓰는 건 없다. 뭐 이러시면서 이번에 준 돈은 또 지난번에 있던 돈하고 합쳐서 어디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 줄 거다. 뭐 늘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 줄 거다. 저희 어머님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머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인데 차이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흠이 없이 완전하신 그런 우리의 모델이고 어머님은 뭐 흠이 많아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늘 제시하신 그런 어머님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의 그런 그 무슨 생애와 또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포개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또 포개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그 보혈의 씨앗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죄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간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올려 승천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다시 올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삶이 아니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예수님과 포개어진 삶, 또 우리의 어머님의 사랑과 포개어진 그런 삶, 그것이 나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는 오늘 꽃 안 달아주는데 섭섭해. 어머니만 꽃 달아주고 꽃값이 비싸서 그렇겠지. 예, 뭐 대목대 아니에요 요즘.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갖고 전도하는 그것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참 이렇게 성장, 성숙시키는 것을 내가 이 뭡니까? 유모와 같이, 예? 유모와 같이 그렇게 젖을 먹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그 모든 수고를 아버지에다가 비유한 것보다 어머니 쪽으로 비교를 더 많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요즘 뭐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목회의 과정이 어떤 아버지의 그런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뭐 아버지로 어머니로 뭐 이렇게 갈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사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역시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그 매일 아침에 성경 기절이 하나 이제 들어와요. 한 4시 40분쯤 되면은 삥 하고 이제 제 전화기로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은 잠언 31장 30절 말씀이 들어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잘해갖고 또 성형수술을 잘해갖고 이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 거짓된 거죠. 화장 다 지우고 나면은요 완전 딴 사람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예, 뭐 잘 꾸며갖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예. 나이가 들고 나면은 다 뭐 우린 그게 다 헛된 거죠.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행히 우리는 곱게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려고
뭐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착당해요. 아주 잘 마치 맞아요. 예, 감사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뭐 여자만 칭찬을 받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마찬가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그게 only the way, 하나뿐인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또 이 세상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다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이 아닌 그런 여인들도 있죠. 자식을 나몰라라 그러고 버리는 그러한 어머니도 있고 예, 내다 버리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건 정상이 아니죠. 예. 그러나 정상이라면은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 사랑의 수고, 희생의 죽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런 그 참 과정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막내가 4살에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 어머님에게 그런 그 변화의 계기가 올 수가 있었을까? 만약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또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예, 제 동생들도 그렇고 온 집안이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예, 그러나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어머님을 기리고 오늘 성가대 또 어머님의 기도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가 영화를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죽으면서 부르짖는 게 엄마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이제 엄마를 찾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저희 할머님이 90 넘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해갖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놀랐어요. 예, 평생 그런 말씀 저희 할머님이 하시는 걸 못 들어봤는데 돌아가실 때 돼갖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어머님의 존재란 게 그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머니 주인이라는 타이틀 붙여갖고 어머니의 옛날 과거에 정말 고마웠던 감동적인 순간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떠올려갖고 눈물 몇 방울 흘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승천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어머님의 생애를 뭐 비교할 순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포개어보고 또 우리의 삶도 그 가운데 포개어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르치고 우리가 열심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야. 저희 어머님도 늘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 읽으시고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너와 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 어머님 늘 그러셨어요. 이영무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캄캄하더니, 왜? 매일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영무 집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영무 집사님이 한 성격 하거든요. 예? 야, 저분이 비해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예.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까? 우리 자식들 돈 잘 벌어갖고 제약가림 잘하고 살고 나한테도 효도 잘하고 호강 좀 시켜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앞가림 해야죠. 남한테 빌어먹고 신세 주고 살고 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고 그걸 위해서 자식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될 줄로 알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 큰딸이 지난달에 결혼해갖고 많은 분들 오셔서 참석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위기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둘 다 샌프란시스코에 조합이 있는데 그 우리 사위가 샌프란시스코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 이제 그 박사학위 거 이거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 인턴십인가 하여튼 조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은 더 자기한테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샌디에고에 그 어플라이를 해갖고 거기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오라고. 근데 우리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잡을 갖고 있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샌디에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막막하니까 트라이를 하지도 않고 또 트라이해서 샌디에고 그쪽에다가 했으면 갈 수도 있었대요. 그 우리 애 그 멘토 되는 선생님이 너 정도면 아무데고 오라 그런다. 근데 얘가 지레 못 갈 거로 생각해 갖고 신혼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갖고는 말이에요. 난 네가 가는 거 좋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 좋다. 이래갖고 말이에요. 그 남편 있는 데서 며칠을 울은 모양이에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의논도 안 하고 샌디에고 안 가겠다 그런 거야. 거기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관두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될 줄 알고 그쪽을 안 됐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안 된다 그랬고 양쪽의 조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뭐 이제 둘 다 우는 거예요. 하나만 울다가 이제 둘 다 울어.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결혼 초부터 단단히 훈련을 시키신구나. 할렐루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삶의 경력이나 잡이나 또 거기에서 얻는 돈이나 이런 너희의 모든 경험이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이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문자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랬어요. 기다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겠다 했더니 아까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짭이 다시 됐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커리어 생각하고 잡 생각하고 뭐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해갖고 수입이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뭐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난 그 결혼식 끝나고는 가서 뭐 춤추고 뭐 노는 것도 마음에 안 들더구만. 또 다 그래야 된다 그래갖고 또 가서 많이 전불이나 들여갖고 그렇게 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들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를 순간순간 분별해서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냐 생각할 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어머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어머님의 삶과 또 나의 삶이 이게 아주 그냥 잘 포개어져 갖고 예? 그렇게 가는 그래서 승천까지 하고 또 다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삶까지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